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진수 시인입니다. 저는 현재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SNS 작가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키우는 노하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들을 채우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몰라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설정해 두기만 한다면 팔로워 유입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오늘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본인 채널에 잘 적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계정 지수가 높아지는 것과 덧붙여 팔로워를 늘리시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시물을 올리실 때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게시물은 아무 때나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 팔로워가 가장 많이 활동하고 반응해 줄 수 있는 시간에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 때나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게시물 반응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노출 빈도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물이 퍼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팔로워 유입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내 팔로워의 활동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프로필에 들어가시면 인사이트라는 창이 있죠. 인사이트를 누르시면 총 팔로워라는 칸이 나올 것입니다. 그 팔로워 칸을 누르시면 일주일 동안 팔로워가 얼마나 유입됐는지 그리고 내 팔로워의 지역, 연령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맨 마지막 칸에 있는 팔로워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칸을 눌러보면 팔로워가 어떤 요일,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활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로워분들이 오후 9시에 가장 많이 활동하시기에 저는 매번 이 시간에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사이트는 인스타그램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힌트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는 아무 시간, 아무 요일에 막 게시물을 업로드하지 마시고 인사이트를 잘 파악하신 후에 가장 알맞은 시간과 요일에 게시물을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꾸준하게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 속에 설정해둔 여러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계정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인스타그램 속에서 보고 싶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검색창에 키워드를 검색함으로 게시물과 계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만약 내 계정이 운동에 관련된 계정이라면 내 이름을 운동에 관련되게 설정하여 검색창에 내 계정이 뜰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안진수 운동, 운동 스타그램, 헬스하는 사람 등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설정해두면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어필하는 것과 동시에 검색창에서 노출 효과를 줄 수 있으므로 계정 지수가 낮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한번 설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찮으셔서 그런지 프로필 설정을 의외로 안 해두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필 설정을 왜 해야 되고 프로필 설정을 하는 것이 왜 유리하냐면 프로필 설정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신 강점, 장점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력을 프로필에 잘 설정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썼던 책들 그리고 저의 비즈니스 메일을 기재함으로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였습니다. 자, 그럼 프로필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하시죠? 상당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채널에 프로필 편집 창에 들어가시면 소개 설정 칸이 있습니다. 이곳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의 양력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챕터 2에서 말한 이름 설정도 이 칸에서 바꿀 수 있으니 잘 설정해 두셔서 여러분들의 계정 지수를 높여 새로운 팔로워들을 유입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독자님들, 오늘은 의외로 잘 모르셔서 설정해 두지 않으시는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잘 설정해 두시고 꾸준하게 업로드를 하셔서 다른 인스타 유저들이 볼 때 아, 정말 이 채널은 신뢰감을 주는 채널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새로운 팔로워들을 유입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